네, 전남 나주의 한 오리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습니다. 전남에서는 두 번째 사례로 AI 확산 우려에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나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주 세즈면의 한 오리농가에서 AI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AI 의심 사례가 발생된 오리 농장을 대상으로 시료를 정밀 검사한 결과 H5N8형 고병원성 AI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AI 확진은 전남에서 두 번째 사례로 확진 농장은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영암 오리 농장과 같은 계열사 소속입니다. 나주시는 이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하고 반경 3km 이내 농가는 방역 지침에 의거해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시 세진면에서 유경오리 농가에 AI가 발병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 47명을 동원해 가지고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농가로부터 500m 이내에 3km 반경 내에 농가에 대해서도 방역 지침에 의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농가 반경 10km 내에 위치한 290만여 마리의 가금류를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10일 기준 나주 지역에서 진행한 살처분 규모는 22만 2천여 마리.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가운데 방역 당국은 출입하는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을 한층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CNB 뉴스 나호정입니다.